더불어민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이 조사의 취지를 살려서 12인 전원에 대해서 탈당과 출당 권유를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느렸습니까?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 끌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 단체 정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만 합의하면 될 일이라는 말장난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원포인트로 개정하자는 김 대표의 주장, 더 궁지에 몰렸을 때 헌법까지 개정해서 삼권 분립마저 훼손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김 대표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계시는 분의 사고 과정이 무척 궁금합니다. 진정 미꾸라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정치 쇼만 하려는 것입니까? 전수조사를 지연시키려는 노력이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감사원법은 국회는 직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 방식으로 요청을 해도 감사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부패방지 컨트롤 타워 기관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기관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 감사원법과 권익위법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도 관련 법률을 함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국민의힘의 부끄러운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미꾸라지 정치 그만하시고 떳떳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다섯 분 역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마지막 토론회에서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또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당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더불어민당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민생을 위한 불필요한 정쟁 해소 그리고 당의 개혁을 위해서 분골쇄신의 노력을 거듭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